신라로 돌아가 흥덕왕에게 청해진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 변당 백성을 납치하여 중국 당나라 노비로 삼으니 심히 부끄러운 일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청해에 진 설치하여 오략질을 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네, 그대의 뜻을 받듯 그대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하며 군사 1만을 내주터이니 해적을 소탕하고 백성을 침략하는 배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장보고 기념관은 1200년 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 대사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고 해양개척정신을 고취시킨 데 2008년도에 개관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에 청해진을 건설하여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 청해진 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이었습니다. 항해와 남해 바닷길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해양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동남아, 인도, 페르시아, 유럽과의 교역을 주도하였습니다. 당의 적산포와 일본의 축자 대진의 무역 거점을 확보하고 제당 제1본 신라인을 규합하여 당과 일본의 관원 및 민간인을 상대로 대규모 국제상거래를 주도함으로써 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장보고 청해진 대사는 우리나라 문명 교류사에도 획기적인 족적을 남겼습니다. 중국이 독점하던 청자 생산 기술을 이전하여 해남과 강진 일대에 대규모 생산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 청자 생산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선종 불교가 신라에 전파되었을 당시 최대 후원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자, 선종, 차로 이어지는 당대 최고의 문명 3종 세트를 유입 안착시킴으로써 차문화 확산에도 지대한 공헌을 남겼습니다. 바다는 육지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한반도 서남단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넓은 바다를 품에 안은 완도, 지금 완도에서 1200년 전 장보고의 위대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